썸탄지? 썸탄지 며칠 안에 남자가 술 마시다 말고 밤 12시에 잠깐 혼자 나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무슨 의도 같아요? 하는데,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일단 첫 번째로 잠깐 나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못 나가는데? 라고 해요. 왜냐면 귀찮아요. 딱그 말이야. 의미 없는 사람한테 안 나가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나갑니다. 저 그런 거, 그리고 약간, 살짝이라도 뭔가 여지를 줄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드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아야, 뭐, 아직 가까이 있는데, 뭐, 술 한잔이라도 할래? 이렇게 하면은, 그때 확실하게 말해. 아니, 남녀가 술을 마시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싫어요, 저는. 남녀가 1대1로 술을 마시는 건. 그래서, 아니. 창원에서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친한 친구들끼리 있었어. 다, 남자, 여자 다 친한 친구들끼리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남자애가, 야, 도아야, 배안 고프냐? 이렇게 해서 카톡이 온 거야. 그래서, 배고프다. 야, 통닭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통닭 먹을래?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아, 진짜? 그럼 나왔나? 이렇게 하길래, 아, 진짜? 알았다. 애들 누구누구 있는데? 그래, 어? 애들 없는데? 그냥, 배고프잖아. 통닭 먹자. 그래서 내가, 둘이서? 이랬어. 그러니까, 야, 통닭 먹는 건데 왜? 왜 그런 걸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길래, 나안 나갈래. 이랬거든. 똑같아! 야, 니뭐 하는데? 이렇게 하길래, 아니, 안 친하다. 이랬거든.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엄청 커진 거야. 너무 웃긴 일이 된 거야. 그게 친구들 속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친구들이 계속 하는 말이, 친구들이 나볼 때마다 하는 말이, 너야, 내랑 나는 친하나? 난 솔직히 말해줘. 나 통닭 먹을 수 있는 사이? 도아야, 나는 친하나? 솔직히 말해줘. 1대1로 통닭 먹을 수 있는 사이? 이러면서 애들이 계속, 그때부터 계속, 친한 사이는 통닭 먹을 수 있는 사이다.